안녕하세요. 비글본 블루 제6강 유아트 통신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트 통신을 해보고 유아트용 클래스를 만드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준비물로는 이제 윈도우즈 10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글본 블루에 대비한 설치되어 있을 거고 마이크로 USB 케이블 그리고 JST SH 1.0 피치 4핀 피메일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USB to UART 케이블이 컨버터라고 할수 있죠. 컨버터가 필요한데요. 3.3V를 지원해야 합니다. 보통 PC의 USB는 5.0V라서 5V에 맞춰진 게 많은데 이제 모듈 자체에서 3.3V로 아예 설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뭐 점퍼핀 같은 걸로 변경할 수 있는 모델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JSTB 이제 케이블과 USB to UART 모듈을 연결하기 위한 뭐 FF나 MF 케이블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외형 같은 경우는 UART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UART 3개 이렇게 달려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조금 크게 볼수 있는 게 이쪽에 보면은 GPS용 UART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SM 이제 좀 다른 케이블을 쓰는데요. 수신만 가능한 이런 3핀 케이블을 쓰는 것까지 해서 총 5개의 UART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 1개, 1개 이렇게 총 5개 UART가 있고요. RX, TX는 전부 3.3V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DSM 케이블 쪽 같은 경우는 전원이 5V가 되어 있는데요. DSM이 아니라 여기 GPS 쪽 같은 경우는 전원이 5V로 되어 있는데 RX TX 레벨 자체는 3.3V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9에서 진행이 되고요. 클라우드 전원을 연결하고 클라우드 9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UA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의 약자인데요. 뭐 USART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의 약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동기화냐 비동기화냐 그런 차이에 따라 나누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딱두개 거의 다뭐 호환되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뭐 딱히 막 동기화 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여기서는 UART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 자료 같은 경우는 스키매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쪽에 UT0 이제에서 0에 RXTX가 나와 있고요. 또 UT5번에서 5번 RXTX 그리고 UT1번 뭐 RXTX 그 외에 뭐 DSM2에 뭐 4번 있고 여기 GPS 쪽에 커넥터가 일단 이쪽은 커넥터가 JST-ZH 커넥터고 여기는 SH 커넥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SH인데 6핀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전원 5V가 나오게 되고 EM-506 GPS 스타일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건 GPS 모듈인데 이 모듈 자체의 커넥터가 이제 JST-SH 1.0 피치 6mm 케이블을 6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걸 따라가 보면은 1번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TTY 통신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0번보다는 1번이나 아까 나와 있던 5번을 테스트로 사용해 주시는 게 아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제 케이블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는 이 위쪽에 케이블을 꽂아 주었습니다. 여기부터 0번, 1번, 5번 순서인데요. 저는 1번을 테스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걸 좀더 확대해 보면은 제일 바깥쪽, 그러니까 USB 커넥터 쪽이죠. 이쪽부터 TX, RX, 3.3, GND 순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이 TX 그리고 검은색 케이블이 RX가 되겠습니다. 이제 TX, RX는 연결할 때 교차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여기 모듈에 보시면은 이제 밑에부터 GND가 있고 다음으로 RX, TX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듈에 RX가 여기 맨 바깥쪽 TX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모듈의 TX가 모듈의 RX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맞춰서 연결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바깥쪽 TX니까 모듈의 RX, 그러니까 GND 위에죠. 노란색 케이블 두개 연결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주황색 모듈의 주황색이 이제 서로 교차되도록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GND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제 같은 컴퓨터에 USB를 사용하니까 어차피 내부적으로 GND는 연결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컴퓨터에 USB에 꽂아주시고요. 꽂기 전에 반드시 여기 같은 경우는 점퍼 핀으로 전원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레벨이 3.3V에 잘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3V에 잘돼 있는 걸로 확인하였고요. 꽂아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보통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면 바로 연결되긴 하는데요. 뭐 드라이버가 설치가 필요하 모듈에 따라서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치 관리자를 열어서 포트로 들어가 줍니다. 네, 포트로 들어가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로 5번 이제 USB 컨버터가 5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기 전에 시리얼 포트 모니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시리얼 통신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 포트 모니터를 사용하는데요. 모니터는 이제 시중에 많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뭐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는데 이번에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해당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시리얼 포트몬이라는 걸 사용하였고요. 만들어진 지는 뭐좀 오래되었는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퍼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뭐 사용 중이신 시리얼 포트 모니터가 있으시다면 그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케이블은 이제 TX, RX 서로 교차되게 하였고 3.3V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스크린으로 기본 연결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포트 모드를 열면은 이제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커넥터를 눌러서 COM 5번 돼 있고 통신 속도는 일단 9600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 8, 페리티 없이 뭐 정지 비트 하나, 흐름제 없이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9을 열어서 테스트하던 건데 스크린으로 이동을 해줄 텐데요. 먼저 CD 명령으로 대부 창으로 이동합니다. 대부에서 보시면은 TTY의 하이픈을 하면은 여기 TTY S1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1번에 연결했었죠? 이 1번이 이제 연결될 텐데요. 이걸로 스크린은 이제 리눅스 계열의 시리얼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 하고 TTY S0 그 다음 포트 속도를 열어줍니다. 이걸 여는 데는 이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니까 앞에 수도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뭐 비밀번호 입력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창이 연결되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거를 잠시 위에 고정해 주겠습니다. 아 지금 연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0번으로 연결했었는데요. 1번을 사용하니까 S1로에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입력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에서 이렇게 자동 줄 바꿈이랑 끝에서 줄 바꿈 그리고 송수신 기호 표시를 켜두었습니다. 이거 입력 이제 키보드 입력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보내는 문자 열을 이제 ABC를 하고 보내기 하면은 이렇게 스크린 쪽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종료하는 방법은 Ctrl A를 누르고 K를 누르고 하면 이제 진짜 종료할 거냐고 묻는데 이때 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잠깐 내리고 네, 이렇게 스크린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요. 만약에 뭐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S0번 뭐이 포트 번호를 잘못한 건 아닌지 아니면은 TX-RX가 교차되어야 되는데 교차되지 않고 TX는 TX끼리 RX는 RX끼리 연결된 게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C++ 코드로 시리얼 통신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새 파일 이름은 uarttest.cpp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열어주면은 똑같이 비어 있겠죠. 방식은 다른 거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파일을 열고 그냥 값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다가 설정들을 해주고 값을 읽고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설정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것들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스트링까지 불러오고 h 여기가 이제 밑에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include option.h 그리고 시스템에 IOCT.h 그리고 ASM.h 이 부분들은 이제 파일을 오픈 이제 저희가 IFStream, OFStream 같은 걸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open이나 close 같은 명령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쓰이는 이제 FCNTL이라든지 IOCTL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의 정보를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읽어올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고요. TurnBits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값을 바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캐릭터나 인트형으로 출력을 했다면은 이제 시리얼 유아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설정할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클래스보다 조금 더 낮은 개념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아무튼 클래스랑 비슷한 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체를 가져옵니다. 그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텀비츠고요.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해주고 경로도 이제 일단 유아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의 TTYS1번 제가 1번으로 해주었죠. 다음은 인트를 선언해줍니다. 안에는 아규먼트들이 있을 거고요. 인트형이니까 마지막에 리턴을 넣어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쓰는 게 유아트 아이디, 유아트 넘, 스테이터스 이렇게 세 개를 해줄 건데요. 세 개는 이제 각각 설정 같은 걸할때그 설정 반환 값으로 잘 열렸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레이트 그러니까 통신 속도를 말합니다. 보레이트 설정을 해주고 일단 기본 설정부터 진행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아이디는 오픈이라고 해줄 텐데요. 오픈은 이제 위에 썼던 이 패스 자체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IF 스트림의 오픈이나 그런 파일 스트림의 오픈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uart 패스 설정해주고 이 뒤에는 이제 저번에는 in, out 그런 것만 설정해줬다면은 여러 가지를 설정해줄 수 있는데요. o_rdwr 이거는 이제 read write를 다 하겠다
그리고 설정을 여러 가지 해줄 때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엔터의 위쪽이나 엔터의 왼쪽에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I나 L이랑 다르고요. 파이프라인 이렇게 나오는 Shift를 누르고 역슬래시 혹은 원 표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 언더바 로 GTY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컨트롤 C 같은 입력을 했을 때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TTY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원더바 딜레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제가 선점하고 있으면은 다른 파일이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 TTYS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 UART 통신으로 이 보드를 제어할 수 있게 열려 있는데 그게 선점을 하고 있지 않, 선점에도 저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세스가 붙어서 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cout 명령으로 UART ID 이제 오픈이 잘 됐는지 확인해 줍니다.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마이너스 아니라면은 0 이상의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조체 아까 위에서 선언했던 텀비치의 구조체를 하나 선언해 주는데요. struct라고 해주고 terminu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체 이름입니다. 뭐 클래스명 같은 개념이 됩니다. 이 이름으로 이제 선언해 주는 것은 UART term이라고 해 주면 되겠습니다. UART term에서 이 UART term 뭐 이게 선언됐으니까 이쪽으로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UART num이라고 하나 선언해 주고 IOCTL 이제 이거는 설정 값들을 읽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ART ID. ID 자체가 이제 여기 오픈 파일을 연 거니까 아이디는 그대로 남겨 아이디를 이 파일에서 가져올 거니까요. 가져오고 tc get to 그리고 uart term의 주소값을 보내줍니다. 여기 는 표시가 없네요. 이러면은 이제 tc get라는 거는 파일을 이제 설정 값들을 읽어온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art ID에서 uart term으로 설정 값을 읽어드리겠다. 그리고 앞에 uartNum은 잘 읽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용도가 될 거고요. uartNum, endl까지 해주고 읽어 드렸으니까 uartTerm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여기에 여러 값들이 있겠죠? 이거를 초기화하고 원하는 값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uartTerm에 cflag 그리고 end는 cout 이거는 이제 end는 표시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다른 값으로 덮어 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cbound 그러니까 break 설정되어 있던 거를 이제 무시하겠다. 이제 물결 표시가 되니까 무시해서 덮어 쓰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break 설정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term cflag. cflag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하는을 쓰게 되면은 이 값을 오하로 이제 더하기 이제 더 치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이제 기존 값이 뭐가 있던지 쓸 때, 그러니까 end는 지운다는 개념인데 파이프라인은 이것도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오하는 같은 경우는 값을 쓴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be other로 해주면은 이제 break를 외부에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term에 cflag 값을 계속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d 이거는 이제 read write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cof speed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 통신 속도가 되고 여기에 speed가 돼야 되죠. uart term에 i speed 는 보레이트 이러면 이제 OS 오스피드나 아이스피드를 전부 보레이트 여기 9600으로 다 지정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값을 다 썼으니까 값을 덮어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uartNum은 IOCTL uartID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값을 tcset2를 적어 줍니다. toTerm이 되고요.
씨아웃으로 이제 잘 썼는지까지 확인해 줍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터스로 이제 값을 한번 써볼 텐데요. 라이트에서 아이디에다가 쓰고요. 데이터 위에 데이터를 하나 선언해 주겠습니다. 스트링 형태로 이제 데이터라는 걸 선언해 줄 텐데요. 뭐 유아트라고 그냥 적어 주겠습니다. 유아트.c str 이러면은 이제 스트링으로 되어 있던 거를 캐릭터 형태의 스트링으로 변환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얼마나 쓸지 정해야 되니까 데이터.length를 적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result status 그리고 end까지 확인해 주면 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뿔뿔 명령으로 컴파일을 진행해 주고요. 여기에 data.size도 있는데 사이즈나 length 내부적으로 같은 함수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데이터인데 이렇게 썼네요. 다시 저장하고 진행을 해줍니다. 네, 컴파일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했었죠. sudo uart test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네, 이제 이쪽에 uart라고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요. 한번더 실행하면은 네, 데이터가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읽는 것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이제 버퍼를 하나 생성해 줄 텐데요. 일단 10칸짜리로 해주겠습니다. 초기화 진행해 주고요. 이 버퍼는 이제 데이터를 읽었을 때 값을 이제 어디 저장할지 저장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값을 뭐 쓰는 것 밑에 5초간 대기하는 명령어 써주고 스테이터스로 하나 값 받고 리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UART ID 그리고 저장할 공간을 적어주고 얼마나 읽어드릴 건지 일단 10칸이니까 10개 다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cout으로 이제 읽어드린 값을 출력해 주고요. 뭐 유아트 스테이트까지 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클로즈까지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아무리 뭐 모델레이 이 엔딜레이 같은 걸 설정해 줬지만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것까지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 위에 uart라는 값을 쓰고 5초간 기다렸다가 버퍼로 값을 읽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컴파일을 진행해 주고요. 됐으면 값을 써주고 대기하고 있죠? 1, 2, 3을 보내 보면은 네, 1, 2, 3이라고 읽은 거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값을 보내면은 네, 끝에가 이제 깨지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4, 5, A, B, C, D, E까지 딱 10개만 보내면은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버프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자 끝을 알아야 되는데 끝보다 더 많이 쓴 그러니까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 B, C, D까지 쓰게 되면요. 문자의 끝에는 이제 스트링의 마지막을 알리는 널 문자가 들어가서 이널 문자까지 포함해서 10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9글자만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클래스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이 위에 그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유아트 번호를 S까지만 하고 지워주고요. 클래스를 선언해 줍니다. 클래스는 유아트라고 선언해 주겠습니다. 유아트 안에는 세미콜론 넣어주고 private 함수가 있을 거고 public이 있을 것입니다. private으로는 먼저 structure에서 termost가 있었죠. uartterm 그대로 진행해 주고요. 경로를 지정해 줄 pass 그리고 상태들을 저장할 id와 num 그리고 uart status까지 해주고요. void도 저장해주고 버퍼도 이제 넣어줍니다.
퍼블릭에는 이제 초기 설정을 위한 int.got. 이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 생성자라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 생성할 때 값을 받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파이썬의 init 클래스 안에 ini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it을 이제 따로 지정해 주는 이유는 이제 넘버 이거를 다 받아왔는데 이제 뭐 파일을 열거나 닫아야 되는데 리턴 값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생성자는 반환 값을 이제 할수 없으니까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초기 설정 같은 거, 뭐 파일을 연다든지 하는 부분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int의 write string 해서 데이터 쓰는 것까지 넣어주고 read bytes 여기 하면 그냥 length만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결 uart 하는 것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물결이 붙은 거는 이제 소멸자라고 해서 뭐 프로그램 종료되거나 이 클래스가 다 쓰였을 때 마지막에 이제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따로 선언 안 해줘도 컴파일러에서 이제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생성하고 이제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만 해주면은 이제 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선언해 줍니다. num을 받고 void를 받습니다. 패스 이제 num은 패스 이제 그 tty 번호를 받았으니까요. uart 패스에다가 num으로 int로 받았으니까 num으로 이제 string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void를 이제 저장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생성자가 되고 실질적인 부분은 거의 다 init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 uart의 init 그리고 init 안에는 일단 밑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init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octl 정도까지 가져오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뭐이 cout 부분을 전부 다 return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이런 게 이제 잘못되면은 마이너스 1등의 값이 나온다고 했죠? 0보다 작을 경우에 return id 해주고 만약에 num이 0보다 작으면 return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해 줍니다. 여기에도 뭐 num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정상 종료가 됐으면 그냥 0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따로 설정해 줄 부분은 네, void로 이쪽이 변경되어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라이브러리 안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uart텀도 이름 제가 똑같게 했으니까 크게 수정해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init이 완료됐으면은 그 밑에 이제 write string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write string은 uart의 write string 그리고 데이터 되죠?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uart status는 write 그냥 write가 이제 파일에 쓰는 write랑 그냥 uart write가 겹칠 수 있어서 write string으로 사용하였습니다. uart id 그대로 가져오고 데이터를 캐릭터형으로 변환해주고 x까지 진행해줍니다. 완료되었으면 뭐 따로 필터 없이 이걸 바로 리턴해주겠습니다. write string 완료되었으면은 read byte로 해서 이제 읽어드릴 길이 값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to status는 read의 uart id 그대로 쓰고요. 버퍼 우리가 아까 위에 버퍼 넣어줬었죠? 10칸짜리 그리고 length까지 지정해줍니다. 여기서 일단 바로 출력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nd에서 이제 읽은 값을 그대로 이쪽에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uart status까지 반환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생성자를 지정해 줄 텐데요. 생성자는 반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앞에 void도 붙이지 않습니다. uart가 이제 소멸자죠. 소멸자 같은 경우는 그냥 소멸할 때 id를 닫아주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이제 그냥 깔끔하게 지우고 그냥 반환값을 그때그때 표시해줄 status 그리고 uart를 선언해 줍니다. uart는 이제 우리가 1번을 사용했고요. 보레이트로 9600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status는 uart.init 반드시 진행해 줘야 되고요. init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줍니다. write string으로 이제 테스트란 값을 한번 보내보고요. 이것도 잘 썼는지 스테이터스 값을 출력해 줍니다. 다음은 3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값이 새로 들어온 게 있는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5개 정도만 읽어 드릴 것이고요. 뭐 출력은 readWrite에서 다 해줄 거니까 그냥 리턴 제대로 읽었는지만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다시 컴파일을 진행해 줍니다. 네, 컴파일이 별 문제 없이 완료가 되었고요. uart 테스트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러면 뭔가 파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ttys 그리고 패스 넘 다음으로 uart 패스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이제 패스를 넣어줘야 하죠. 패스를 넣어주면은 이제 뭐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된 거는 여기 리턴일 때 따로 종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다시 컴파일 해주고 여기 패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트링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형을 받기 때문에 CSTR을 붙여줍니다. 여기 캐릭터 포인터로 되어 있죠. 진행을 해주면은 여기 테스트를 쓰는 게 됐고, 뭐 마지막엔 읽은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여기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쓴 글자의 수가 반환이 되고요. 일단 다시 한번 더 실행시키고 ABC를 입력하면은 ABC가 나오고 3. 그러니까 읽어드린 바이트 수가 반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UART 통신을 클래스로 하는 것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비글본 블루 제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